어느새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네.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그지? 와, 좀 전에 바람에 은행잎이 이렇게 막 떨어졌어. 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햇빛이 나서 어머 따뜻하겠다 했더니 바람이 불어. 바람 불면 추운데. 어, 이쁘다. 그치? 하이 친구들, 어젯밤에 천둥 번개 치고 그렇게 난리 치면서 비가 오더니 바람도 엄청 불고 하더니 이렇게 은행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노랗게 이쁘지? 이게 가을에 단풍이, 이게 산에 단풍이 물이 들을 때는 비가 와야 돼. 그래야지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다고. 자, 이렇게 이쪽에 은행나무 있는 쪽은 전부 다 이렇게 물,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져 있어. 어머나, 여기 노루오줌 얘도 물이 들었네. 이렇게 노루오줌도 물이 들었고, 올해는 꽃을 제대로 못 보여줬지만 올해 꽃 피워준 아이는 요 아이 하나일 뿐이네. 요 아이 하나일 뿐인데 내년에는 기대를 하면서. 여기 비비추들도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아, 내가 이제 씨앗 파종을 몇 가지를 했는데 요 아이들은 좀 더 있다가 완전히 마지막 추워지기 전에 씨앗을 다 털어서 여기다가 흩뿌려 놓고 일부는 채취를 해서 저쪽에다가 또 씨앗을 뿌려 놓을 거야. 여기 라바테라는 아직도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 요 라바테라가, 근데 얘는 씨앗을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 씨앗을 제대로 못 봤는데, 아, 여기는 씨앗이 맺힌다. 여기 씨앗이 맺히고 있네. 요 씨앗을 잘 받아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씨앗이 맺히고 있는 것 같군. 요 라바테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 씨앗을 꼭 받아야 되겠음. 얘는 허브야. 허브. 향기 좋은 허브. 우리 여기 겹꽃, 겹곽꽃도 얘는 이제 다 돼서 얘도 씨앗을 여기다 털어서 다 뿌려 놓을 거고, 지금 여기 들어있는 씨앗은 벌, 개미치. 벌 개미치. 여기 있는 요 아이가 지금 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가 개미치고, 얘는 벌 개미치. 다시 가서 자세히 보여줄게. 요 아이. 요 아이 연보라색으로 꽃이 엄청나게 피어있던 요 아이는 벌 개미치. 아니. 아, 나 왜 이래? 개미치. 개미치가 지금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는데, 요게 또 설이 맞았을 때 망가진 게 많을 거야. 제대로 연글지 못하고. 어머, 얘는 여기 부전나비가 이렇게 또 있네. 부전나비는 다육이한테 엄청 안 좋은 애들이지. 조그만 나비가 귀여운데 다육이한테 엄청 안 좋아. 얘는 개미치. 봄에 나물로 취나물 향이 나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 나물이야. 봄에 꼭 먹는 나물인데, 개미치 요 아이도 씨앗이 이 중에 제대로 연거는 게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부비부비해서 그냥 주변에
떨어뜨려 놓을 거고, 요거는 벌개미추인데, 요거는, 벌개미추는 나물로 먹는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못 들었고, 이 씨앗을 어디다 뿌려서 모종을 낼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칸나 자리. 칸나를 수확한 요 자리, 여기에다가, 여기는 풀도 별로 없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요거 벌개미치 요 씨앗을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모종을 내서 필요한 곳에 내년 봄에 옮겨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뿌려줄 거야.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제 그 뿌리 자른 것들, 칸나 뿌리 자른 것들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그 작은 호미는 오늘도 여기 온 정원을 다 뒤집고 돌아 다 봤는데 오늘도 못 찾았음. 도대체 어디로 숨어 있을까? 저기 다흘리아 속에 숨어 있나?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여기 땅을 좀 평평하게 해놓고, 여기가 칸나가 빽빽히 있어갖고 칸나 이파리에 그늘이 져서 여기가 풀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딱 씨앗 뿌리 육묘장으로 아주 좋아. 아주 좋지? 사실은 이런 애들 여기 사이사이에도 그냥 다 심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좀 성에는 보여야지 될 것 같아서. 성의를. 왜냐면 씨앗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씨앗이 발효가 잘 되게 하면은 더욱더 좋겠지. 대충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풀 정리가 끝났으니까, 요 씨앗을 이렇게 대충 뿌려주고, 흙을, 짠, 짜자자잔. 이렇게 씨앗을 뿌릴 경우에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 왜냐면 여기서 씨앗이 잘 연구른 애들도 있고 잘 연구르지 못한 애들도 있을 거니까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주는 게 자연 발화에 좋아. 자, 이 정도 뿌려주고 요거는 저쪽으로. 이만큼 남은 거는 저쪽으로.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흙에 덮이는 애들은 덮이고. 우리 기생초. 지금 요 아이는 기생초. 기생초가, 뭐, 기생초, 이 번식은 내가 1년 내내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 무시하지. 여기서 요거는 달맞이 꽃인데, 얘는 키가 너무 커서, 그리고 밤에 꽃이 피기 때문에 여기다 놔둘 수가 없어. 밤에 꽃이 피서 꽃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데 여기 기생초가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어머나, 아이고, 이거 루드베키아는 뽑으면 안 되는데 이쪽에. 이게 살살살 해야 되는데, 막 하면 이렇게.
뽑아버린다. 여기다 조금, 여기다 자리를 잡게. 여기 이렇게 뿌리면 몇 개가 나올까? 몇 개가 발화가 될까나?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 벌개미치 씨앗을 이렇게 뚜루루루 이쪽 가장자리로 이렇게 쭉 뿌려줬어. 내년 봄에, 아니지, 내년 초가을부터 이제 요 자리에 보라색, 연 보라색 개미치가 이렇게 쭉 피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심어줬거든. 이제 또 겨울 동안 기다리면서, 내년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꿈을 또 꿔야 되겠지? 저쪽에 칸나 자리에도 이제 거기 그쪽은 모종 만들려고 많이 뿌려놨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친구들 고운 밤,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 안녕. 어우, 저쪽에 종이꽃은 엄청 이쁘게 폈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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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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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바스락, 바스락.